집에 가자. 아, 집에 가자며 또. 아, 이랬다 저랬다 지금 벌써 지나왔는데. 난 수리샘하고 반대로 하고 싶어 맨날. 좌측 카페 기세 유턴할 겁니다. 그러면 속도 줄이세요. 더 줄여야 유턴인데. 과감하게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 왼쪽 들어가야죠. 더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 아. 아니 유턴한다고 얘기했는데 너 정신을 놓고 있어. 아니 자 오른쪽 보고 서울. 아 진짜 내가 유턴한다고 했잖아. 풀고 엑셀 밟으세요. 여기가 유턴하는 곳이 있는지 몰랐지. 아니 여기 유턴 그림이 있는데 유턴하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 유턴한다고 방금 저 앞에서 유턴할게요 라고 했는데. 아, 여기 저번에 우리 좌회전 할 때 거기잖아. 그래서 나는 그 좌회전만 생각했었어. 근데 지금 햄버거로 먹으러 가자며요. 그럼 햄버거가 유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유턴을 여기 저 앞에서 유턴할게요. 그러면 좌회전 말고 유턴할. 그 유턴이 좌회전하고 거기서 유턴해서 가는 짓을 알았지. 내가 더 줄이라 했잖아. 그래서 그럼 알려줄라 했죠. 왜 안 줄래 그러면? 죽을래 진짜. 엑셀 밟고. 아니 소리 안 줄었어. 엑셀 밟고. 아니 내가 잘 설명을 했는데 속도 좀 정신 나가. 속도 올리세요. 집중 안 돼. 좌측 깜빡이 미리 켜세요. 차 있어. 엑셀 밟으세요. 상시 유턴이에요. 갑니다. 자 기다리세요. 앞에 차 오고 있어요. 기다리 택시 오고 있어요. 방금 밟았죠? 브레이크 안 밟았어요. 자 기다리세요. 브레이크 떼고. 떼고. 다 돌려. 엑셀 살짝 줘. 엑셀 살짝 뜨고. 갑시다. 지금만 밟고. 풀어. 풀어. 그렇지 풀어. 엑셀 밟고 풀어. 나서 어디로 가지? 어머 왜 이래? 정신 집중해. 아 집중했어. 여기 정확히 들어가야지 왜 저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야. 아 집중했단 말이야. 뭘 해야 지금. 자 그래서 사고 나는 거야. 이런 걸 알고 어떡하라고. 도로를 정확히 보고 아 이쪽으로 쏠리면 빨리 꺾어줘야지. 아 무서워. 부딪힐 뻔했어 방금? 그 내가 핸들 안 꺾었으면 그대로 때렸지. 아 큰일 날 뻔했네. 응. 내가 그걸 보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동작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정쩡한 동작하니까 이게 사고로 이어지는 거야. 자 우측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오른쪽 속도 줄여야 여기 더 줄여야지. 들어가. 다 들어가야지. 버킹 하자매. 아 여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가요 엑셀 살짝 창 천천히 가세요. 풀고 어떻게? 엑셀 밟지 말고 창문 내리세요. 어떻게 내리세요? 창문 자 이거 누르세요. 이거 네 됐습니다. 나 가방이 있는데 핸드폰 지가? 가세요 전 앞으로. 아니 하얀색 코백. 아이씨 가세요. 자 꺼내줘야지. 엑셀 툭. 어디야 여기야? 여기 쓰면 돼. 좀더 가세요. 여기 말을 떠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나 처음인데 네. 지금 저 알았어 얘기해. 네 안녕하세요. 빨리 줘봐봐. 어떤 거 달라고? 핸드폰. 네. 저기 이거 모바일 기프티로 할게요. 어떤 거 사용하시는 거세요? 잠시만요. 뭐 어딨어? 이거 다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말씀해주세요. 장망 루피 슈림프 버거랑 불고기 네. 아퍼 주니어 콜라 두 개요. 어,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네. 5분 정도 걸리시면 풀을 앞쪽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가래? 핸드폰 여기 놔두고 앞으로 가. 어떻게 가야 돼? 여기 핸드폰 여기 놔두세요. 거기 놔두지 말고 정확하게 어떻게 가야 빨리 돼? 안 해도 돼요. 천천히 하세요. 핸들 잡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 돌리세요. 지금 돌려 더 돌려 어떻게? 더 돌려 그렇지 이렇게 왼쪽에 벽을 보면서 풀고 그렇지. 풀고. 봉 보이죠? 봉? 봉이 네. 안 보이면 조금씩 돌지 안 보이면 이제 왼쪽 돌려요. 브레이크 잡아요. 오 마이 갓. 정지 잡으라고 브레이크를. 왜 자꾸 놓냐고 발을. 아 네 절제 욕까지 왔어. 기다려 그거 안 꺼내도 돼. 그 천천히 해. 저 천천히 하잖아. 조급해 하지 마. 조급해 하면 사고 나는 거야. 드라이브스로 왔을 때는 느긋하게 뒷차 다 기다려. 걱정하지 마. 근데 드라이브 스루 폭이 다 다르잖아, 그치? 다 틀리죠. 서울 같은 데 되게 좁지.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 자, 드라이브 스루 와서 물건 받을 때는 L에 넣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세요. 물건 받을 때는. 물건 받을 때는 중립 넣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라고. 아니면 P에 넣든지. 그냥 N 넣고 주차 브레이크 당기면 돼. 안전하게 물건 받으라는 거야. 왜냐면 D 넣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우물쭈물 하다 보면 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이해됐지? 예.
가끔 드라이버스 뜨거운 거 봤다가 물건 잘못 봤다가 엎지르면서 엑셀 실수 발라 분들이 가끔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멈춰서 중립 놓고 기다리면 돼. 저분 같은 경우 지금 파킹에 넣어놨단 말이야. 지금 파킹 넣어놓고 브레이크 안 밟고 있잖아. 어. 저렇게 안전하게 받으라는 거지 물건을. 지금 모닝 같은 경우는 그지? 브레이크 등 안 들어오죠? 저 피해 놓은 거야 파킹. 어. 그렇게 파킹 놓고 하든지 아니면 N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든지. 근데 나는 이제 N 놓고 주차 브레이크 당기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브레이크만 떼면 돼. 떼면 조금 이제 풀면서 이렇게 풀면서 풀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브레이크 잡아주고 이렇게. 그렇지. 점도 앞으로 스탑. 그 다음에 N. 엠만 살짝 밀면 된다 그랬지. 주작을 그렇지. 그러면 발을 떼도 돼. 발 떼고 어 떼. 어, 좀 편하게 하라고. 그건 이제 필요 없어. 그건 필요 없어 그러면 돼. 네. 아 그냥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물건 받아야 돼. 그냥 가면 안 돼요. 아 그렇죠 봐봐. 아, 이거 받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다시 와야 돼. 가끔 영수증 받고 가시는 초보분들이 계셔요. 아, 이거 물건하고 같이 주셔야 되겠다. 이거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주문 번호라 돼 있잖아. 117. 그러니까 그냥 가면 안 돼. 물건을 받고 가야 돼. 가끔 물건을 안 받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 큰일 납니다. 아니, 이거 이제 받았으니까, 아, 나 받았다. 가야겠다. 이러고 이렇게. 했어. 자, 이제 물건 다 내려놓고 나면은, 기어 넣고 그냥 주차 브레이크 안 내려대니까 엑셀 밟으면 돼요. 이건 전자 파킹이니까. 저 오른쪽으로 나갈 거예요. 보이죠? 주황색 선, 그거 따라갈 겁니다. 그니까 뒤로 놓고 그냥 가면 된다는 거. 그렇지, 거잖아? 엑셀 살짝 밟아주면 돼. 가방에 넣으세요. 아우, 갑자기 머리가 띵하네. 왜? 아까 그거 때문에. 뭐 띵해? 아까 부딪힐 뻔한 것 때문에. 아이, 원래 다 들으면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야. 큰 사고만 안 나면 돼. 아까 그 트럭이 무리하게 주황색 불에 신호위반하고 들어왔거든. 그래서 나는 그걸 미리 예측했지. 신호위반하고 들어오겠다 생각했지. 다 그런 걸 예측을 해야 돼. 그래서 원래 유턴은 2차로 가도 되고 1차로 가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바로 2차로 가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번 크게 사고 난 사람들은 트라우마 생겨서 운전을 하기 싫어지. 운전 못한다 그러잖아. 그렇지. 그게 또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드라이브스루로 오셨네요. 이제 다음에 혼자서 이제 아니, 와봐야지. 옆에 수리샘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다음에 이제 혼자서 다음에 혼자서 한번 해봐야지. 내가 1년 걸려. 아니 내가 옆에 아무 말 안 하고 본인 이렇게 들어와서 해봐야지. 지금은 이제 반복해서 하는 건데. 다음에 뭐, 커피숍 가보자. 그리고 뭐. 커피숍 드라이브스루 커피숍. 아 저기 복잡해. 너무.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콜라를 먼저 하나씩 넣을게요. 자, 내가 넣을게요. 그리고, 이거는 햄버거 여기다 넣을게요. 그리고, 기어 넣고, 밟아야 되나? 브레이크 밟고, 기어 넣고, 떼고 출발. 엑셀 살짝 밟고. 그렇지. 약간 오른쪽 핸들 꺾어주고. 그렇지. 됐어. 그만 밟고. 이제 창문을 올리세요. 아, 왜? 돌리시면 돼. 네, 됐어. 넣으면 돼. 자동으로 올라가.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리고, 더 돌리고, 더 돌리고. 브레이크 살짝 쓰면서 오토바이 왜 역중에 들어와. 자 이제 엑셀 살짝 왼쪽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볼 때까지 보지 마세요.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천천히 나갑니다. 좀 더 꺾고 자 살짝 풀고 이제 왼쪽 보면서 살짝 깜빡이 켜요. 왼쪽 팔 거울 없죠? 가요? 붕 속도를 붕 내 속도를 몇 차로? 그렇지 바로 3차로 3차로? 집에 가야죠. 힘들다. 깜빡이 끝. 힘들다. 힘들지만 재밌다. 우리 처음에 힘든 거야.